이번 곡은 로이킴의 Love Love Love입니다. 헤어드 기타는 브로즈와 D150이고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로이킴은 카포를 다섯 번째 프렛에 끼고 C키로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키는 F키가 되겠죠? 저는 강좌에서 카포를 여섯 번째 프렛, 그러니까 반키로 올려서 G플랫키로 했는데요. 여러분은 원음에다 맞추시려면 다섯 번째 프렛에 끼고 제가 진행한 코드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인트로와 A 부분, B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인트로와 A 부분은 지금 보셨다시피 많이 들어보신 패턴이죠. 3 finger 스타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P, I, M 세 손가락으로 1, 2, 3, 4 첫 박에는 반드시 2번 줄과 근음을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 sus4 코드는 이쪽에서 이 미를 파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C. 자, A 부분은 이 상태로 계속 인트로가 이제 반복되는 스타일로, 그 다음에 G 코드가 한 번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G 근음만 잡으셔도 2, 3, 4번 줄은 개방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다시 반복, 손이 안 꼬이게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에 B 부분으로 더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긁어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픽으로 스트럼을 넣었죠. 픽을 가지고 안 하실 분들은 손으로 가볍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 리듬은 제 강좌 중에 김광석의 나의 노래를 들으시면은 요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코드는 A-7, 그 다음에 F-9, 그 다음에 C. 자, B 부분에 요렇게 두 마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두 마디를 제가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은 C 코드 한번 둔둔 치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만들어줬죠. 레 한번 붙이셨다가 떼시고 다시 1번 줄 수, 그 다음에 다시 붙이셨다가 보시고, 이거를 이제 리듬 스트럼에 섞는 거죠.
그러면 G 베이스 F9 C G MR7 G 베이스 그다음에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C 부분과 인터로드 부분, 그다음에 뒷 부분에 이제 리듬 섹션이 들어가는 부분과 후주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이제 컨트리 리듬 패턴으로 계속 이제 C 부분 들어가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코드 볼싱을 예쁘게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C 코드에서는 계속 이제 탑 노트가 솔리드하게 잡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G 서스포 코드, 그냥 G 코드 말고요. G 코드에서 이제 도움을 추가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A-7 바꾸기 편하죠? 그 다음에 F-9은 이렇게 근음이 4번 줄로 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C, G 서스포, A-7, F-9. 둘 다 1번 줄에선 솔, 2번 줄에선 도가 울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로드 4마디는 제가 팝뮤트를 썼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컨트리 리듬을 요렇게 썼어요. 팝뮤트를 한 상태에서 쿵짜, 그 다음에 요렇게 올릴 때는 살짝 빼셨다가 요런 느낌, 뜨뜻이 올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2절을 한번 돌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체 영상에서 바로 이제 뒷부분에 리듬 섹션이 들어가는 부분을 했어요. 1, 2, 3. 자, C에서 한번 끝에 박에 B 베이스로 바꿔주세요. 1, 2, 3. 자, 지금 C에서 G 서스포로 갈 때 한번 B 베이스, G 서스포에서 A-7으로 갈 때 한번 E 베이스, A-7에서 F9으로 갈 때 한번 G 베이스. 그래서 1, 2, 3. 다시 1, 2, 3.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주 부분은 컨트리 리듬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피가 아르페지오를 썼어요. G 서스포에서 한번 긁으시고 G 코드, 그 다음에 A-7 피가 아르페지오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머링으로 넣어주시고 F9 G 서스포에서 풀어주시고 마지막엔 F9. 네, 여기까지입니다.